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 밤하늘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특히나 밤하늘에 이벤트라도 있으면 특히나 더 아름답습니다. 무슨 이벤트냐고요? 그것은 2022년에 유성우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2022년의 시작은 유성우를 많이 볼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올해 후반기에 놀라운 즐거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5월 31일에는 혜성 73P 슈바스만 바흐만 3에서 방출된 다량의 먼지가 지구 대기권에서 연소되어 드문 유성 폭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멋진 행사는 북미 일부와 중앙아메리카 전체에서 가장 잘 보일 예정입니다. 와우, 아무튼 유성우는 많이 볼 수 있겠어요. 너무 멋집니다. 그렇다면 유성우는 무엇일까요? 유성우는 유성군, 성우, 우성, 운석우, 별똥비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느 특정한 시기에 유성이 많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유성우의 원인은 혜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혜성은 태양 가까이 지나가면서 태양풍에 의해 물질이 증발하여 우주공간에 대량의 파편을 남기는데 이 파편 부분을 지구가 공전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에 이 여러 조각의 파편이 떨어지다가 지구 대기에 의해 마찰이 생겨 유성이 됩니다. 파편의 수가 많으므로 평소와 달리 유성이 한꺼번에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 현상이 유성우입니다. 유성우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구가 거의 같은 자리를 지나므로 파편이 많은 자리를 또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혜성의 방사점도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방사점이란 간단히 말해 유성이 밤하늘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구가 태양에 대해 공전궤도에서 같은 부분에 있을 때 발생하게 되므로 유성우가 내릴 때 별자리의 배열도 비슷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매년 발생하는 유성우는 항상 별에 대해 비슷한 위치에 방사점을 가지게 되므로 유성우의 이름은 별자리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다고 합니다. 물론 방사점의 근처의 별자리의 이름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와우, 그래서 유성우는 매년마다 볼 수 있는 거였군요. 아무튼 저는 5월까지 유성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같이 기다렸다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주 관련 소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